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봤더니 이제 독일 말로는 게슈펜스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이 고스트는 아니고요. 이제 프랑스어인데 이제 영어로도 이게 스펙트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옮겨서 영국에서는 이대로 쓰죠. 테아트르 뭐 쓰는 거랑 이제 시어터. 철자 센터 방식이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미국식으로 이제 바뀔 때 주로 ER이 이제 바뀌죠. 스펙트르 또는 스펙터 이런 말인데요. 이 어원 앞에 그 영어랑 특히 이제 프랑스어 이제 어원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우리가 여기 뭐예요? 단일 빛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스펙트럼이잖아요. 이제 그 비슷하게 뭐랄까요? 어른어른하게 그 드러난 거, 뭐 보이는 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환영, 귀신, 유령, 뭐 이제 그런 걸로 다 이제 통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강한 뜻이고요. 또저 기억나시죠? 팬텀 오브 오페라, 그 오페라의 유령 할때 거기 또 팬텀이란 말 쓰고 있고요. 네, 고스트 다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 어떤 그 딱딱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하고 대비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고스트하고 관련된 몇 가지 설명들이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우리가 정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관은 되고, 하지만 여기 유령 부분하고는 조금, 뭐랄까요. 결과 맥락이 다르다? 그 정도로 하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짊어지는, 정신, 강한 정신, 낙타로, 얘기되는 그 정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했습니다. 자, 잘 짊어지는 정신은 이 모든 가장 무거운 것을 자기 위에 들어올린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 모든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위에 들어올린다. 짐을 싣고 사막으로 서둘러 가는 낙타처럼 정신도 그렇게 자기 사막으로 서둘러 간다. 자, 낙타는 제가 볼때한두 가지 점에서 니체가 이렇게 고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짐을 싣는 존재는 사실 이 둘밖에 없다. 뭐더 많긴 한데, 하여튼 니체가 익숙한 존재 중에 이제 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중 하나가 낙타고 또 하나가 나귀입니다. 나귀라는 존재도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나귀 역시 이제 짐을 싣고, 또, 뭐라죠? 저기 사자와 다르게 부정하지 않고 계속 짐을 실으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막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막은, 뭐 우리가 예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그 장소로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되게 사막의 의미는 많아요. 가령 유목민이 살고 있는 사막 있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리적인 공간으로 사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막 하면 저 사하라의 이뭐 모래사막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사막에는 이런 모래사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얼음으로 뒤덮인 이제 북극 근처의 지형 역시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데저트. 그러니까 알래스카 쪽에 엄청 넓은 얼음 사막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돌과 바위 이런 것들로 펼쳐진 그런 지역도 역시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래 사막이 사막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치자면 굉장히 많은 사막이
지구 곳곳에 있는 거죠. 사막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 간다라는 게 가령 좀 전에 말씀드린 모래로 뒤덮인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또 거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이제 그런 아주 그 가혹한 공간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런 자기만의 사막을 이렇게 안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사막을 원하기도 하고 여기 낙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원치 않더라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낙타는 이제 자기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기를 그 극한의 시험에 붙이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뒤에 나오지만 절대 고독의 공간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신이 일어난다.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자신도 꽤 꽤나 드문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정신의 상태 또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 더 이제 변신이 일어나니까요. 두 번째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약탈하려 하고 자기만의 사막에서 주인이고자 한다. 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은 자유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주인이려고 한다. 왜 그러면 자기만의 사막에서 주인이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만 있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혼자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따라야 할 어떤 그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건 내가 세운 그런 그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키고 있다면 그 경우는 혹시 나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노예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약탈해서 이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신은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주인을 찾아 나선다. 정신은 자신의 마지막 주인, 마지막 신과 대적하려 하고 큰 용과 격투해 승리하려 한다. 자, 마지막 주인은 마지막 신이고요. 그걸 이제 큰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이라는 말을 쓸 때,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은, 여기서 이제 용이라고 부른 건 독일말로 이제 드라켄, 영어로 드래곤입니다. 이 드래곤은 우리 동양권에서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묘사되는 용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우선 우리의 용의 기본형 이건 뭘 모델로 했죠? 어떤 동물을? 그러니까 용 자체는 상상의 동물인데 우리가 용을 상상할 때 어떤 성분들로부터 용을 만들었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뼈대 골격이 되는 그 용의 모델 뭐죠? 돼지 뱀 네. 특히 이제 뱀이죠 뱀 이 기본 형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짜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다가 이것저것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서양에서 용은 제가 그 그림을 몇개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뱀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도마뱀 같은 그런 파충류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뭐 뱀도 파충류이긴 한데 좀 달라요. 기본 그래서 제가 조금 키워서 같이 보자면요. 이게 처음 가져온 거는 저기 욥기에 나오는 그림을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그린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뱀이기보다는 도마뱀에 날개를 달고 있고 요 불을 뿜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지그루드.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는 이게 지크프리드로 이제 나중에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지크프리드가 용을 잡는 장면인데요. 역시 이 파충류, 뭐 악어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런 파충류의 몸에 날개가 달린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 이건 20세기 초 1901년이고요. 앞에 거는 19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요한 유스텐 베르투 뭐 아마 이런 하여튼 작가가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제 불을 뿜는 어떤 도마뱀의 형상에 날개를 달고 있고 거기 이제 사자의 다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용이라고 했을 때그 용의 형상이 니체가 여기 그 묘사하고 있는 그 용의 형상이 우리가 떠올리는 그 용하고는 많이 다르다. 일단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게 용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날개는 동양의 용에서는 없거나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작게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양의 드래곤과 동양의 용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과학 철학자이자 이제 뭐랄까요? 상상력 이론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깡길렘 그다음에 뒤에 알티세르 푸코 이렇게 이어진 어떤 프랑스 철학의 어떤 생명과학적인 전통, 이거에 이제 초반에 있는 분인데요. 마슐라르가 공기의 시약이라는 책에서 그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양의 용은, 뱀인데 날개 없이. 그만큼 상상력이, 공기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거고, 서양의 용은 이제 그러하지 못하다. 굳이 저 헤르메스의 경우에도 자그마한 날개, 그 네이버 모습 있죠? 그 작은 날개를 옆에다 굳이 붙여야 하는 그런 어떤 빈곤한 공기의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묘사라고 해요. 자, 이 용, 근데 또 하나 더, 이 욥기에서는 이 용 자신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악마예요, 악마.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란 책을 쓸때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어떤 정치체, 국가라는 게 이제 바로 악마에서 이제 따온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것도 연관이 됩니다. 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정신이 더는 주인과 신으로 부르고 싶지 않은 큰 용은 무엇일까? 큰 용은 넌 해야 해라고 불린다.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번역하기가.
뜻은 비교적 편해요. You must 또는 you should. 넌 어떠하게 해야만 해. 라는 그런 종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기반하고 있는 어떤 기존 가치이기도 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들의 집결체예요. 자,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서 일단 이게 좀 사자의 정신은 난 욕망한다라고 말한다. 저는 니체 용어로는 이제 의지에 더 가깝습니다. I will. 대문자로 쓴게 같은. 나는 하려고 한다. 나는 할 거야.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너는 해야 해. 난할 거야.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요즘 이것도 지워야겠다. 제가 앞에서도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의 동사 will 이란 말을, 또는 독일어에서는 그 동사가 원형은 wollen고요. 이거의 명사형은 문자로 wollen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명사형으로 willen라는 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볼렌, 빌레, 이게 다 이제 같은 어원이고 영어의 will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영어에는 그래도, will이라는 말을 그냥 직접 쓰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한국말로 오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도대체, I will, 영어로 I will,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건가? 특히, 이 자체가, 보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그냥 딱 단독으로 쓰일 때. 나는 뭘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려고 한다. 이 전체. 하려고 함. 이런 것 전체를 가리키려고 할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I will을 나는 가장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의지한다.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 다뭐 가능하긴 해요. 근데 단독으로 썼을 때 나는 의지한다. 도대체 의지한다라는 게 어디 무슨 기댄다 이런 뜻인지 의존한다. 이건 참 알기가 어렵고요. 의욕한다. 우리 평소에 거의 안 씁니다. 응? 의욕이 넘친다. 이 정도 용법 말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어가 아니라는 거죠. 바란다라는 말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바란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도 역시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원한다도 마찬가지. 뭘 원한다? 우리 항상 그 끝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놓게 돼요. 근데 니체는 그 뒤에 오는 그 말이 따로 없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체가 ich will 이런 말 썼을 때.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ich 볼렌 빌. 이건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페이스북에 잠깐 썼는데 영어로 하면 I will 이렇게 됩니다. 뭐 영어에 이 표현 안 쓰죠. 근데 니체는 이런 식으로 써요.
프랑스어 표현을 보니까 이걸 이런 형태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블루아르 부 해가지고 이제 쓰긴 하더라고요. 이 주부 블루아르 이렇게 이제 쓰긴 하는데 요점 뭐냐면 단독으로 요 20일 나는 욕망한다 나는 뭐 바란다 원한다 의지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옮길까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들레즈는 요 의지라는 말을 니체의 의지라는 말을 욕망이란 말로 이제 바꿔서 번역합니다. 니체가 사용할 때는 의지라는 말, 블루아르, 이 의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자기 맥락으로 저기 끌어왔을 때는 욕망이란 말로, 동사, 욕망이란 말로 많이 옮기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착안해서 저는 몇 가지 번역 용어를 생각했는데, 문맥 따라 그 조동사,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할 때는 뭐뭐 하고자 한다 또는 뭐뭐 하려 한다 뭐뭐를 바란다 뭐뭐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바란다 하고자 한다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맥락 따라 그걸 좀 살리려고 했고요. 본동사로 쓸 때. 자기 자신이 보조동사로 뭐뭐를 하려고 한다,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쓸 때가 아니라 그냥 I will 이렇게만 이 will 이렇게만 쓸 때, 본동사로 쓸 때는 욕망한다고 옮기는 게이 욕망한다라고 옮기는 게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분들이 한 번역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 없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욕망한다. 이 말이 그래도 다른 번역어들에 비해서 좀 원래 뜻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질문서 난 하고 싶어서 한다는 이상 할까요? 근데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뒤에 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신 건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 의미는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주인 강조점 이제 나의 나로부터 비롯되는 뭐다. 요게 좀 살아야 하겠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넌 해야 해는 금빛으로 빛나며 정신의 길을 막고 있다. 그 비늘 동물의 비늘마다 금빛에 넌 해야 해가 반짝인다. 자, 이제 이 남들이 나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런 것들이 비늘 동물의 비늘마다, 즉 용의 비늘마다 가득 써 있습니다. 이 뒤에 천년의 가치가 이 비늘들 위해서 반짝인다. 요 천년이란 표현 있잖아요. 밀레니움. 이거는 한 시절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천년 왕국 그러는데 그때 그 천년이라는 게꼭 1년, 2년 세 가지 천년이라기보다는 가령 이제 서양에서는 예수의 탄생에서
종말이 오고 세계가 다시 한번 리셋되는 그런 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천년은 기존의 모든 가치라는 뜻인 거죠. 이 밀레니엄이라는 게 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년이라는 게 그 다우젠트 야레 뭐 이렇게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표현이 이 서양에서 밀레니엄이고 밀레니엄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 2000년도 여기 천년인 거예요. 3000년도 천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움을 주는 주석이라면 그런 주석은 필요하지만 왜 하필 999년도 아니고 1001년도 아니고 천년이냐?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주석은 필요하지만 그 밖에 뭐 여기 비늘동물이 욥기 40일에 15에 나오는 니바에던 모습이다. 이렇게 수석을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지난 세월 모든 가치가 이 비늘들 위에서 반짝거리는데 그게 이제 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이 천년 동안 누적되어 온 모든 명령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용 중에 가장 강력한 용은 사물의 모든 가치는 내 위에서 빛난다. 내 비늘 위에서 빛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어 있다.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나다. 실로 난 욕망한다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여기 몇 줄에 걸쳐서 이 용, 용 그리고 기존에 또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 라는 표현, 이게 이제 비늘마다 하나씩 써 있는 거다. 가치에 그러니까 비늘이라고 하면 가치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의 모든 가치의 재평가, 움베르퉁 데어 알러 비스 헤어리겐 베르테, 기존의 모든 가치의 재평가,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앞에 바로 용이 기존의 모든 가치를 가리키는 거고요. 니체의 작업은 과제는 그 모든 걸 재평가하겠다. 즉 내가 그 가치들을 하나하나 다시 평가해서 이거는 수용, 이거는 기각,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니체의 작업이 용을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늘,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비늘 중에서 여전히 쓸모가 있다면 지금 그 비늘은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형제들, 형제들아, 무엇을 위해 정신의 사자가 필요할까? 체념하고 경외하는 짐 지는 동물로 충분치 않은 게 뭘까? 체념하고 경외하는 짐 지는 동물. 이때 체념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체념. 그러니까 이 체념은 모든 걸 기존에 창조된 모든 가치를 그냥 짊어지겠다라고 태도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즉 가장 무거운 게 뭐냐, 가장 달성하기 힘든 어떤 행동이 뭐냐, 과업이 뭐냐, 숙제가 뭐냐, 명령이 뭐냐, 이걸 이제 물으면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체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념하고 경외하고 짐지는 동물로 충분치 않은 게 뭘까? 낙타로 충분치 않고 왜 사자가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런 구절에 꽂혀가지고 낙타는 별거 아니야,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맥락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낙타는 정신의 변신에 있어서 첫 번째 성취, 첫 번째 단계 또는 첫 번째 유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 가치를 창조하기. 사자도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 자, 새 가치를 창조하는 거, 새로운 가치를 손수 만들어내는 거, 이미 창조된 가치를 따르는 건 낙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나 새 창조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기. 사자의 권력은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스스로 자유를 창조한다는 거, 즉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자유로워지는 일, 그거는 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사자가 지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로 묘사되니까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기. 그리고 의무 앞에서조차 신성한 부정. 형제들아, 이걸 위해 사자가 필요하다. 자,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 즉 앞에 이 용의 비늘에 써있는 그 수많은 가치들, 즉 수많은 명령들, 즉 의무, 그 앞에서조차 신성한 부정을 행하는 일, 이걸 사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자의 키워드는 부정입니다. 근데 그냥 부정이 아니라 신성한 부정입니다. 이 용이 원래 악마였는데 지금 신의 이름으로 탈바꿈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적인 어떤 강함,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용 중에 가장 강력한 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재밌어요. 동양에선 용이 원래 왕을 상징하고 또 하늘을 상징했죠. 아주 그 자체로 신성시되는 존재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악마, 아까 그림 보셨듯이 악마를 상징했고요. 특히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런 악마 중에 악마를 상징했습니다. 자, 니체는 그 용을 신의 자리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갖다 놓은 후에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진짜 신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한 신성한 부정, 이걸 이제 사자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새 가치를 위해 권리를 쟁취하기. 잘 짊어지고 경외하는 정신에게 이것은 가장 무서운 쟁취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권리, 그리고 그 권리는 이제 부정하고 관계되고요. 그 부정은 자유랑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제 쟁취라고 묘사됩니다. 이것들 간의 관계만 찾아보세요. 자유는 부정을 향하고 있고, 부정은 권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쟁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쟁취는 낙타인 정신의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해본 적이 없는 정신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시작되니까, 내가 뭘 하겠다까지는 아닙니다. 그 뭐는 새로운 가치랑
관련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하겠다까지는 되는 거죠. 새 가치. 이거는 아직 사자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를 내가 짊어지겠다까지는 낙타의 일이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인 거죠.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I will에 아이빌의 번역어로도 쓸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내가 하겠다. 자, 실로 그런 정신에게, 낙타인 정신에게 이것은 강탈이며 강탈하는 동물의 일이다. 네, 뺏는 것, 쟁취. 이게 마지막으로 강탈과 강탈과 경관이 됩니다. 사자는 힘으로 이제 빼앗는 존재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정신은 한때 넌 해야 해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사랑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사랑에서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 가장 신성한 것 안에서도 망상과 독단을 발견해야 한다. 굳이 이게 나눠보자면 둘로 구분됩니다. 자신의 사랑에서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 이 자신의 사랑은 뭐였어요? 용의 비늘에 새겨진 기존의 가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의무이기도 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 그런 거죠. 가장 신성한 것 안에서도 망상과 독단을 발견해야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이제 그 앞에 제가 좀 서설 들어가기 전에 자라투스트라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이유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가치를 만든 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맥락, 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그 가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무, 도덕 이런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의 내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결국 자의이고 망상이고 독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바로 이제 이게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견해야 되고요. 바로 이 강탈을 위해 사자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잘 짊어지는 그래서 기존의 가치 중에 가장 수행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또 의무를 따르는 낙타는 이제 자유로워져서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넌 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나는 욕망할 거야. 내가 욕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유로워진 후에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남게 됩니다. 네, 그 과제가 이제 아이의 몫인 거죠. 자, 또 잠깐 쉬고 좀 이따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